혹은 그리워했던 짙은 새벽 공기와 우리의 이야기 기억하고 있을까 너를 떠올릴 때면 점점 선명해지 34-1 잘못 온 것 같은데 우산통에 넣어주세요. 실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. 다음 건 좀 무겁거든요. 제가 중고책을 잔뜩 사가지고. 아, 그리고 이거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가자. 응. 아, 누가 또 보겠다. 어서 가자. 가자. 너만 먹어? 일단 나가서 얘기. 아 왜? 구경 좀 하자. 아 뭐? 아 하지 마. 아, 내 거 아니라니까. 아 왜? 아 그건 물어. 어. 왜 네가 넘고 그래? 넘어가 버렸네.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? 그럼 이제 이 팔 네 건가? 내 거지. 자, 가져가. 근데 어떻게 가져가?
뚝 자를 수도 없고. 아, 안 되겠네. 그냥 다 내 거 하지 뭐. 좋다. 이러고 자자. 이게 무슨 소리야? 귀신 소리야, 귀신. 아우, 무서워. 소라. 응, 선재야. 얼마나 남았지? 글쎄.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. 이 시간에 갇혀서 못 돌아갔으면 좋겠어.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. 시계방 망가뜨려 볼까? 그래 볼까? 그래 보자. 선재. 응, 서로. 만약에 내가 내일. 아니,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. 그래. 막 울면 안 돼. 안 울어. 좋아해. 이 말 또 안 하고 가면 후회할까봐. 좋아해, 선재. 사랑해, 소라. 이렇게 죽은 듯이 자냐. 좋아해. 내가 너 좋아한다.
여기 어디지? 미치겠네 진짜. 뭐야, 네가 그게 선풍기 틀어주려고 왔다가 왜 또 여기 있어? 뭐야? 차 다 굴렀나? 아, 몰라. 아우,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춥냐? 아우, 이놈은 차면서도 힘을 쓰게. 아우, 저이. 니들 뭐하냐? 뭐 이렇게 하루가 금방 가냐? 그러게. 어서 들어가서 쉬어. 안 들어가면 안 돼? 응? 더 같이 있고 싶은데. 안 돼?
같아. 응? 아니? 아니 그 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. 갈 데가 왜 없어? 어디? 나 집 구경 좀 잠깐 시켜주면 안 돼?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. 안 돼. 너 혹시 배 안 고파? 나 라면 먹고 가면 안 돼?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. 안 돼? 돼. 이 와중에 잠이 오냐 너는?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. 조금만 더. 팬들한테 자주 불러줬던 노래네.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오늘이 저희 이클립스 마지막 공연이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객원 보컬이 함께해 줬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첫 곡은 저희 객원 보컬이 만든 곡인데요. 나 때문에 네가 다시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없을까 봐 걱정돼.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. 살아 있어줘서. 아, 이제고 시작인데 어디 간 거야? 이클립스입니다. 쟤 뭐야? 뉴선지 아니야? 그대 널 떠나가
그러지마 선재야. 임솔 씨가 어젯밤 유선재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거든요. 제발 여기 오지 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나야. 이렇게 오면 어떡해. 우리를 다시 불러와.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너인 걸. 'Cause I'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. 오랫동안 오랜만이네. 응, 오랜만이야. 그래. 근데 여기 왜 이러고 서 있어? 차 고장 났어? 아니. 너 기다렸어. 내가 여기로 올 줄 어떻게 알고 기다려? 올 것 같았어. 근데 오지 않았으면 했어. 너 못 봤으면 어쩌려고. 여전하네 넌.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? 아, 너무 늦었나? 아니, 난 괜찮아. 형! 두 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. 아니, 다들 형은 왜 뒷불이 안 오냐고 전화하고 난리예요. 어,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? 잠깐만. 안 돼, 가지 마. 가면 안 돼. 뭐?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. 아, 형! 오늘 같이 있자!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고, 너랑 나랑. 왜 이러고 있어요? 혹시 휠체어 고장 났어요? 어? 아, 네. 뚫리니 봐. 뭐라 말 좀 해. 선재잖아. 왜 말을 못해 왜? 추워 보여서요. 고맙습니다. 근데 왜 울지? 나 안 울렸는데. 그게
너무 좋아가지고. 실은 제가 그 팬이거든요. 그래 보여요. 아. 재밌네. 10년 넘게 쓴 팬카페 닉네임이라. 실은 제가 데뷔 초 때부터 쭉 좋아했거든요. 한눈 한번 안 팔고. 고맙네. 내가 더 고마운데. 응? 다시 살고 싶게 해줘서. 그냥 다 고맙죠.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. 팬들은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. 집엔 어떻게 가요? 태워줄까요? 네? 내 팬이라는데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. 친구가 데리러 와버렸네요.